삼척 궁촌항에서 레조보트를 내리던 차량이 물에 빠져 해경이 인양했습니다.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궁촌항에 차량 한 대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특공대와 육상 순찰팀 등을 출동시켜 로프를 연결해 1 시간 반 만에 인양했습니다. 사고 차량은 레조보트를 내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빠졌고 운전자는 차 밖에 나와 있던 상태여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.